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인텔리언 테크 전자공시 재무제표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월 30일 기준으로 59,100원, 시총 4,400억인 주식수가 750만 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 유동자산 요약 연결 재무제표 연결되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다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재무정보를 보여준다고 해서 요약 재무제표 KIFRS 뭐 회계 기준인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유동자산 나도 모르고 당좌자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당좌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라고도 하고 당장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되지 현금자산 뭐 이렇게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자산들 투자자산이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산총계 요런 걸 다 합치면 자산총계라고 그러는데 자산은 부채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럼 자산총계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유동부채가 있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장기성 부채 1년 이상 갚아야 될 부채들 빌리는 것들 뭐 이렇게 미리 그 땡기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부채총계 그리고 자본금은 지배기업이 소유 지분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회사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어. 그럼 30%만큼만 이렇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포함시킨 것들이 지배기업 소유 지분 총 지분 이런 거고 뭐 자본금은 말 그대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발행가와 액면가의 갭 차이 그거의 추가금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남는 것을 쌓아둔 것들 그렇게 합쳐가지고 내가 지배하지 않는 것은 빼고 지배하는 것은 넣고 스톡옵션 준 거는 또 빼고 뭐 하고 빼고 하다 보면 자본 총계가 나온다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매출액은 말 그대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로 그 회사가 돈을 버는 행위, 나 같은 경우는 방역소득, 꽃집은 꽃을 파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업이익, 그러면 꽃을 샀을 때 들어가는 원가, 꽃을 팔기 위해서 전기세, 창고세, 물세, 운반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 인건비, 그거 하고, 또 뭐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원가 플러스, 판매비, 관리비 플러스를 한 금액에서 뭐에 빼면 돼? 매출에서 그 두 개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돈을 버는 행위 그 주력 꽃집에서는 돈을 버는 행위로 돈을 벌었는데 꽃 파는 거 외에 어떤 자판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우리 자기 자판기 커피 자판기인데 요거 임대료 자기들이 한 달에 한 3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에 설치해 줄 수 없냐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꽃집에 우리 스티커 요 좀 그거 세 안을 테니까 입간판 요거 하나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9,000원씩 줄게. 이런 것들. 자기 영업과는 상관없잖아. 그런 식으로 상관없는 것들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 뭐 자기가 돈을 벌었는 걸 가지고 썼더니만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진다든지 땅값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손해가 본다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하고 빼고 달러를 좀 사놨는데 달러 환율이 올라갔든지 가면 들키지만 달러가 떨어져 버리면 손해잖아.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손해 보잖아.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세금까지 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내가 지배하지 않는 것은 빼고 소유 지분까지 넣고 거기서 주식 수만큼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라는 주식 EPS earning price share, earning per share, earning price share, earning 실적에 따른 프라이스 가치 쉐어 주식수 요렇게 맞지? 그래서 EPS가 나오면 지금 주가를 알면 주가 나누기 EPS 하면 뭐가 나온다? PER이 나온다. PER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눠서 EPS를 구하고 주가 지금 주가 6만 얼마고 59,100원을 EPS로 나누면 PER이 나온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29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마이너스인데 무슨 EPS가 나와? EPS가 나오지 적자니까. 자, 연결 재무제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유동자산 칠해놓은 게 작년보다 조금 올라나온 것들, 오른 것들. 유동자산이 731억에서 17기 말에 731억인데 지금 876억이 됐고 140억 정도 늘었네. 145억. 현금성 자산이 129억이 된 게 143억.
그리고 매출 채권이,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못 받은 것들, 물건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것들이 266억에서 304억으로 불었고, 기타 유동 자산이 28억에서 51억으로 한 31억, 23억 정도 불었네. 그리고 재고 자산이 284억에서 353억으로.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이때까지 했던 거는 유동 자산, 1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 비유동 자산이 796억에서 832억 불었는데, 어떤 게 차이가 난가 볼 때만, 유형 자산이 397억에서, 유형 자산 건물, 땅, 뭐 도로 이런 것들, 417억으로 불었고, 무형 자산이 173억에서 186억으로, 요게 13억 정도 불었고, 그래서 자산 총계가 1528억에서 1708억으로 얼마 불었냐? 170억, 180억 정도 불었다,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은 안에는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부채, 유동부채가 496억이 든 게 644억, 180억 불었다 그랬으니까 요게 한 50억 정도 차이 나네, 맞지? 그러면 유동부채 중에 안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값이거든, 외상값. 191억이 든 게 214억. 단기 차입금은 이자 주고 짧은 기간 빌리는 거. 145억에서 272억. 요게 한 130억 정도 불었네. 130억.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가 52억에서 92억이 됐고, 비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상 걸리는 265억에서 293억이 됐고, 그 중에 장기 차입금이 143억에서 176억. 23억 정도가 불어났고, 그래서 부채를 합치니까 전기 말에 761억 있는 게 937억. 그러니까 한 100 얼마 들었나? 160, 170억 정도 불었다. 170억 조금 못되게 불었다, 부채가. 자, 아까 전체 부채가, 전체 자산에서 1500억에서 1528억에서 1700억, 170억, 180억. 180점에 못되게 불었다 했는데, 부채가 170억 부른 게 부채가 불어났겠다, 맞지? 자본은 변동 없잖아. 자본은 줄었네, 맞네. 자본은 363억이 된 게, 아니다. 자본 총계 766억이 된 게 770억으로 4억 줄었잖아. 그러니까 부채가 170억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부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부채율을 계산하는 거는, 자, 다시 보면, 부채율을 계산할 때는 유동, 부채 나누기, 부채 나누기 자본 하면은 부채율이 나오고 121%. 그리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876억 나누기 유동 부채를 644억을 하면 136% 나오고,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을 522억 나누기 부채 유동 부채를 하면은 644억을 하면은 81% 나오고,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여기에서 지금 녹아 들어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녹아들어 있는 뭐 돈이 생기면 뭘 건물도 살 수 있고, 건물 돈이 생기면 누구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이 생기면 뭐 지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본 대비 얼마나 녹아져 있나, 얼마나 더 이렇게 있냐라고, 돈 안 썼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게 얘들이 계산하는 법이 자본금 37억이고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 요거 두 개를 합친 금액에서 416억 플러스 353억 하면 얼마고, 769억 나누기 37을 하면은 20 얼마가 나오는데,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2778%, 쉽게 말해서 20배, 37억의 20배가 자본 유보율로 있다. 그러니까 500%만 넘어도, 5배만 넘어도 여유롭다고 하는데, 2000%니까 조금 더 유동성이, 큰 위험한 장세가 오더라도 이런 유보율을, 그러니까 건물 팔든지 뭐 다른 걸 팔아도 얘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안정성을 위해서. 자,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매출 223억 중에 원가가 135억이 들어갔고, 매출 총이익이 요거 원가를 빼버리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그 매출 총이익 나오거든, 87억. 근데 판관비가 110억 나버렸어. 판관비가 87억이 원가인데 110억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3억이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돈을 흑자로 나오려고 그러면 판관비로 무조건 이 정도 나오니까, 원가도 이 정도 한 나오고, 원가가 한 60% 차지하고, 원가 60% 차지하는 거는 높게 차지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판관비가 49%나 차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의 최저 그 마지노선은 최소한 한 40억 이상은 벌어야, 분기당. 그래야 흑자가 돌아설 수 있는. 그래도 이건 적자네. 한 270억 정도는 벌어야 흑자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거가 얘들의 최저 금액이
판관비는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원가는 60% 정도.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기타 수익, 영업가 상환음 시 기타 수익이 39억이고 기타 비용이 20억. 차이는 19억 일단 플러스 상태. 금융 수익 3억 5천이 들어왔고 금융 비용이 3억 2천, 한 3천만 원. 그러면 19억 3천만 원 플러스 상태. 그리고 세금 1억 9천 내니까 17억 플러스 23억 하면은 23억에서 마이너스 23억에서 17억 하면 6억 정도 되네. 마이너스 6억 정도 되네. 어딨노? 당기 순이익 2억이네. 계산 잘못했네. 하여튼간에 요거 다 하면 돼. 요거 더하기 요거 39억에서 20억을 빼고 비용이니까 빼야 되고. 자, 그리고 금융 수익은 플러스 시켜야 되고 금융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시켜야 되고 법인세를 빼면은 영업이익에서 얼마 나온다? 2억 1000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자, 그렇게 EPS는 마이너스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거. 시작할 때 자본금은 37억으로 시작했고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라고 그런다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더 초과되는 금액 있잖아. 자, 지금 주가 얘들 주가고 59,100원 한 주당. 근데 액면가는 얘 500원이거든 얘들. 500원. 500원에서 59,000에서 500원 빼면 얼마고? 58,700원, 600원. 600원. 원 곱하기 주식수. 어디로 쌓인다고? 자본 잉여금으로 쌓이고 500원은 주식수. 수만큼 자본금으로 쌓인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이런 거니까 자본 잉여금과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라면 그 회사는 신주를 발행 안 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본 잉여금만 조금씩 숫자가 변하면은 무상증자 뭐 스톡옵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까.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는 것들 배당을 주는 것들 여기다 항목을 적고 기타 자본은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것들 종업원 뭐 주식 선택권 스톡옵션 이런 것들 기타 자본 항목에 넣고 그러니까 항목을 넣고 총합은 자본 합계라고 보지만 세세하게 넣으면은 이렇게 이익 잉여금에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이익잉여금이니까 이익잉여금이 요번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17억이었고 2020년 1분기에 자 2021년 1분기는 마이너스 2억이었어. 자 그러면 또 어딨나요? 주식 요 총포괄 요 배당금 없네. 얘들 배당금 없네. 아 연차배당 여기있네. 배당을 7억 줬고 그건 또 마이너스지. 그리고 연차배당을 7억 줬고 그건 마이너스. 요 365억에서 353억이 됐고 자 기타 자본은 해외 사업에서 870만원, 이거 뭐고, 원이지. 870만 들었고, 스톡 옵션을 발행해서 1,400만원이 들었고, 왜 1,400만원이냐면은, 액면가는 500원에 발행하거든. 액면가는 500원에 발행하지만, 기타 자본, 액면가는 500원에 발행하지만, 액면가 빼기 주식수만큼, 여기, 얘들 플러스 될 텐데, 플러스 안 됐나? 기초 자본이 또 마이너스 됐네? 이거 왜 마이너스 됐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런 거 스톡옵션 이건 스톡옵션으로 발행했다. 해외 사업 환산 이게 왜 마이너스 됐지? 요거는 또 시간 지나면 알겠지. 통과 그때까지.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자본이 783억이고 2020년 1월에 2021년 3월에 자본을 보니까 770억이다. 보통 자본 감소되는 회사 별로 없는데 요거는 독특하네. 그럼 그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와 똑같단 말이야. 맞지? 자본이 불면 불어야 되는데 감소됐다는 거는 까먹었다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까먹었다는 거지. 까먹었다는 거. 단기 순이익을 까먹었다는 거. 뭐 코로나 때고 뭐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도 팬데믹이지만 상황에서 배가 뭐 운송이 막 되고 막 그런 크루즈 여행 막 다니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배 뭐 운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잘 안 팔리는 건 이해하지. 그래도 잘 되는 회사도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자, 영업 그러고는 이제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이 흘러가는 표들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영업활동은 영업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돈을 버는 행위로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뭔가 사든지 뭔가 돈을 쓰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자 재무활동은 자본금이나 차입금 내가 자본금, 내가 가진 돈이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이자 내고 빌리는 돈들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 기준, 그 회사 기준, 인텔리언 테크 기준을 해서 내 인텔리언 테크에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영업 활동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없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지금 영업으로서는 돈이 마이너스다. 현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으로서는 마이너스 상태다. 받으면은 받는 거겠고 일단 영업활동으로서는 지금 영업활동으로서는 마이너스 상태다. 영업활동으로서는 창출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39억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익 다 합쳐가지고 총 마이너스 42억인데 그건 뒤감 또 나오니까 투자활동 현금흐름 62억 마이너스인데 투자로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괜찮지. 왜?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 회사가 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에다 투자했는지를 보면 되잖아. 단기 금융 상품의 증가, 단기 금융 상품 뭐 짧은 뭐 CMA 뭐 주식, 짧은 펀드, 뭐 짧은 채권 뭐 이런 것들도 단기 상품 될 수 있겠지. 그게 2,270만 원 증가, 270만 원 증가. 장기 금융 상품의 증가 460만 원치. 자,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의 처분이라는 건 팔았다. 1,800만 원, 18억 들어왔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의 취득. 13억치 샀다. 금융자산을. 자, 유형자산을 57억치 샀다. 무형자산을 8억 9천치 샀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럼 요번에 투자활동 했는 게 유형자산 뭐 건물이나 땅, 차 뭐 이런 것들 샀는데 한 57억 썼고 무형자산 한 8억 9천치 썼고 그리고 공정가치 손익 금융자산 펀드나 뭐 주식 뭐 상호펀드 뭐 그런 데 쓰는데 13억 정도 썼다. 요렇게 해석하면은 그걸 다 더하면은 62억 썼네.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 62억이네. 재무 활동은 단기 차입금의 차입이라는 건 땡겨왔다는 거지. 땡겨왔으니까 그 인텔리안 테크에 돈이 불어났으니까 173억 플러스 단기 차입금의 상환.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47억.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의 상환 44억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44억. 요걸 다 합치니 173억 들어왔고 거기에 47억 빼고 4억 빼고 44억 빼니까 116억이 되더라. 116억.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영업활동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성장하는 회사는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왜? 재무를 계속 갚으니까. 여유가 돈을 벌고 재무를 갚으면서 돈을 빌리고 막 이러면서 굴리거든. 근데 뭐 KTNG나 뭐 좀 이렇게 안정화된 회사들은 영업활동은 플러스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다 플러스 플러스 투자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도 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건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미래에 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아 나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광고 좀 내야 되는데 그 있잖아 그 무슨 광고고 바퀴벌레 검색하면 그 파워링크 광고 걸어야 되는데 아직 안 걸고 있거든. 자 그래서 요 밑에 네 개 항목은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129억이고 기초 그러니까 전 분기에 넘어왔던 현금성 자산이 129억이고 지금 보니까 143억이더라. 그래서 그거 개 차이가 얼마냐? 현금성 자산이 11억 증가했다. 11억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많아 많을수록 뭔가를 살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 뭔가를 현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 차이. 나중에 들어올 돈은 있지만 지금 있는 것과 나중에 들어올 거는 천 차이라는 거야. 그럼 굉장히 여유롭다니까. 자, 요게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뭐 순간 부도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지금 갚아라 그랬는데 아 조금 저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늦춰주세요. 아 싫다. 일주일 뒤에 갚아라. 근데 얘들 땡기려고 한게 현금이 안 땡겨져.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거 조금 되는 거지. 다음에 이제 들어올 거 받을 걸로 일단 메꾸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많아 많을수록 유리하다. 현금성 자산이 자꾸 증가하는 기업은 뭘 할지 모른다. 왜? 뭘 해도 되잖아. 맞지? 돈을 굴려도 되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주석은 입으로.